나오면 못 나오는 쇼. 잘하는데? 잘하는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한 번 돼요. 유명하면 못 나오는 쇼. 오, 잘하는데? 너무 잘하네요. 바이린 시즈입니다. 네.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씨는 남부 독일의 명문 오케스트라죠.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제2 바이올린 수석을 맡고 계십니다. 네. 기가 막히네요. 되게 기네. 언어로 한번 해주세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심포니 오케스트라 데스 바이레신 룽풍스. 아,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부자 같아. 부자? 아니 독어로 하니까 또. 아, 이거 이름은 안 되죠? 이거 사대주의. 사실 2011년에 차이콥스키 콩쿠르 국제 콩쿠르에서 3위에 오르면서 1위 없는 3위.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1위 없는 3위. 저희 이지혜 씨를 모시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조성진 씨에게 특별한 감사를. 이 자리를 보라 감사합니다. 조성진 씨. 네. 이지혜 씨 지금 독일 바이에른 방송국장. 이분이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3등한 분인데 네. 그 조성진 씨가 우리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이지혜 씨 한번 촬영하라고 자기가 본 모든 연주자를 통틀어서 음악성이 제일 좋다. 제가 본 연주자 중에 가장 음악적이고요. 그렇게 음악이 좋은 사람 처음 봤어요. 지금 저기예요. 성대모사요? 성대모사. 몰라서 조성진 성대모사예요. 저희가 이제 출연자에 대한 회의를 할 때 꼭 하고 싶다. 라고 김호정 기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그래서 오늘 그녀의 음악성을 한번 파헤쳐 보는 건가요? 네. 어떡하지? 네. 악장 하다가 제2바이올린을 하면 신뢰가 될진 모르겠으나 아니에요. 지금도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악장 안 하고 싶냐고 다시 네. 악장은 당연히 오케스트라를 약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일단은 아직은 제가 어떤 오케스트라를 대표할 만큼의 큰 사람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겸손함까지 멜로디를 내가 부를 때보다 세컨 보이스? 그게 들릴 때 저는 네. 이게 와요. 그리고 그 음을 내가 채웠을 때 그 막 오는 희열이 있었어요. 1바이올린을 처음 했을 때 되게 불편했어요. 아, 이런 스타일이세요. 제가 간파했어요. 노래방 가면 메인 부르는데 옆에서 화음 넣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거 되게 장사람. 저한테는 멜로디만 하는 거 너무 지루해요. 정말? 특이해요. 왜냐하면 제2바이올린의 수석이 되신 거는 불과 3년 전이고 그 솔리스트로서 바이올린을 한 기간은 엄청나게 긴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차이콥스키 3등인데 몇십 년 전에 했으면 카퍼레이드 했습니다. 잘못하시게 태어났네요. 솔리스트로서의 이지혜 씨의 면모부터 먼저 살펴보죠. 근데 그렇게 콩쿠르에 많이 도전하고 계속 하고 싶어하고 1등을 하고 싶었다잖아요. 그 솔리스트에 대한 그게 있었겠죠? 긍정이 있었던 거야, 그쵸?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바이올린을 하면서 솔리스트가 되고 싶다 막 이런 꿈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삶을 가지고 싶다라는 거를 마음으로 막 했던 기억이 없어요. 독일로 간 이유도 그때 아우크스부르크 갔는데 그런 코멘트들이 많은 거예요. 되게 미국식으로 연주를 한다는 코멘트들이. 그래서 유럽에 가게 됐어요. 진짜 정말 궁금해서. 그때 당시에 미국식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자극적이에요. 약간 소리로서도 약간 더 크고 좀 더 사람이 더 이렇게 바로 디렉트하게 유럽은 깊이를 자꾸 많이 사는 의미 미국적이라는 말이 싫어서 독일로 떠난 한 바이올리니스트의 프렌치 음악은 네. 어떨까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뮌헨에 있는 그 혹슐레 뮤직 혹슐레라고 이제 학교 음악 학교인데 거기 이제 강당에서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녹음도 거기서 내가 누르고 가서 녹음하고 그렇게 했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너무 되게 숨죽이고 들여다보게 네. 하는 그 후에 차이콥스키 끝난 다음에 계속 연주 요청이 솔리스트로 들어왔어. 그래서 되게 연주를 많이 했고 진짜 차이콥스키 콘서트를 질만큼을 그렇죠. 정말 정말 많이 네. 했는데 보이더라고요. 어떤 거를 이 사람들이 찾는지 저는 그게 안 가져있다는 거가 느껴졌어요. 뭔데요?
나를 피하라고 내 자신을 잘 포장해서 잘 이렇게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아니, 되게 아웃고잉한데 잘할 것 같은데? 아까 쇼 봤죠? 쇼! 쇼! 나한테 뭔가 계속 막 찾아야 되는 새로운 걸 보여줘야 걸 되는 막 거? 이런, 그런 게 잘할 수 있을지 저는 확신이 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 그 다니는 제가 즐길 것 같진 않았어요. 저는 그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내가 음악으로 계속 사람들 막 말하는 거. 저는 그 스포트라이트가 그렇게 편안하진 않아요. 저는 어우러지는 데서 빛나는 사람이에요. 차이콥스키 그 콘체르토를 뭐 60번 넘게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콩쿨들도 다 차이콥스키로 많이 했거든요. 거의 뭐 이제 차이콥스키로 변해가는 과정. 본인 여자 차이콥스키화 여자 차이콥스키가 거의 됐을 때 2년 동안 이거를 계속했다. 아직도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좀 알려주세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난 너무 궁금해요. 이때. 생각 안 해요. 아무 생각 안 해요? 들어요. 생각하면 망해요. 난 항상 생각해. 이때 진짜 심장이... 떨려요? 어느 정도요? 여기서 이제 다 놓고 듣잖아요. 이럴 때. 벌써 찾았는데. 뭐 싫은지. 뭐가 싫어요? 뭐가 싫었어요? 라라라라라라 이 내려오는 거. 그럼 내려와야지 안 내려. 아니 어떻게 내려오는지 봐야 안 돼. 너무 느끼하게 내려왔나? 너무 삐막 삐져나왔어. 삐져나왔구나. 지혜씨 소리가 되게 좋네. 소리가 좋다. 좀 삐져나오긴 했지. 그러니까. 좀 삐져났어, 그렇죠? 네, 삐져나왔어요. 미가. 이 방송을 보시면은 앞으로 오케스트라에서 제이발린을 주목해서 그렇죠. 보실 것 같고 네.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앉아 누가 3등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바이올린 좀 하는구나. What do I want? 내가 뭘 하고 싶은 What do I want? 차이콥스키 which happened just now 이런 거 지금 방금 지금 열린 차이콥스키 이러는 거예요.